나 전화 한 통하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얼른 연락해줘. 갑작스런 문자를 받고 화장실로 향하는 명문대 로스쿨 교수 나그노. 그런데 이런 노출한 곳에서 밀회를 즐기시는 저명하신 이분. 오늘 리걸 클리닉 와. 거는 좀 곤란해. 와, 오라고. 좀 늦어. 사실 이 여자분은 로스쿨 제자이자 아들의 여사친이었죠. 어? 어디 가세요? 어디긴. 그 드레스를 입으시고 사람들 많은 화장실에 가시게요? 어머님 환상이 깨지는 건 반대. 3층으로 가세요. 거기 화장실은 사람 없어요. 게다가 채통유지 차원에서 나 교수가 있는 바로 그 화장실로 향하는 아내 해륜. 다행히 예비 며느리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나 교수. 사실 해륜의 집안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최고의 법조계 가문이었는데요. 아, 엄마 잘 잤어? 또 밤샜니? 피부 상한다. 엄마 로스쿨 원장. 잘들 잤니? 네 할머니. 안 오셨지? 지퍼 올리세요. 아빠 최고의 로펌 함엠리 대표 변호사.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대법관 출신 할아버지. 어머님 오늘은 아침부터 피자도 하지 말고세요. 그래 고맙다. 영어로 중어까지 4개국어에 능수능란한 고품 있는 젊은 할머니 애원. 기도합시다. 내 주요는. 야! 엄마 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 주성을 건드려? 중앙지법 판사인 해륜의 동생 무를. 사돈 쪽을? 사돈 쪽이니까 건드려 봐야지. 할아버지. 미안. 내가 너의 시댁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너야 천의 고학력인 남편 덕에 시댁 챙길 일 없어서 좋겠다. Who do you think you are? A prosecutor. 그리고 이 부와 권력을 세습해온 가문의 적장자가 바로 해륜이었죠. 함부장, 주성은 여기까지 맞아. 어? 지금 수사 중단 압박하시는 겁니까? 나 지금 자기한테 빌고 있는 거야. 몰라? 정당한 수사 진행에 왜 고위 직책의 청와대까지 줄줄이 언급이 되는 겁니까? 나 정말 자기 무섭다. 자기가 자기 여동생 시댁 확 치는 걸 보고 나니까 자기 아들 처가도 확 쳐버릴 것 같아. 우리 곧 있으면 사돈가냐 알지? 자기 아들하고 내 딸 아이하고 사귀고 있는 거 결혼을 전제로. 아? 자기 사돈. 이래서 검찰이 재벌 뒷배라고 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아버지 뒷배 믿고 까부는 거야?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손 뜹시다. 오케이. 최고 법조계 가문의 적장자답게 그녀는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용납치 않는 대장부 기질이 차고 넘치는 검사였는데요. 주성권 고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문제가 됐던 전 남편 고검사를 단칼에 쳐내는 것은 물론. 앉아! 함부장! 안사돈! 이거 해결해. 이거 수습 못해서 내 공천 물 건너가잖아? 아 왜 나한테 이러는데? 애초에 네가 살살 약올 입에서 건드렸잖아. 주성도 칠 수 있냐고! 아니, 지가 무슨 정의의 화신이 된 것처럼 보니까. 이번에 자기 동생 모류의 남편, 그러니까 사돈가인 주성그룹까지 수사하고 있는 타협 가능성 0%인 검사였죠. 주성그룹 부회장 들어오라고 해. 밑에 말고 부회장이야 부회장. 완벽한 집안의 완벽한 커리어. 흠잡을래야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부인 해륜. 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대 소년 등가해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민국대 로스쿨 겸임 교수로 계시는 이기적 유전자 유력 대검 후보 나그노 교수님이십니다. 그녀의 남편 나 교수 역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며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다음 학기부터 수업 줄여. 네? 여기가 네 이미지 관리해주는 곳인 줄 알아? 애들 허튼 바람 드니까 그만해. 어머니. 세상 물정 몰래 이상에 빠져있는 해륜이한테나 네 수작이 통했지. 감히 나한테도 먹힐 거라고 생각해? 지금 그 껍데기에 넘어가 사람들이 환호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니? 까불지 마라.
나대지 마. 나그네 부자식 판사할 때 제비 피 때문에 질을 짜던 거 데려와서 집사 변호사로 쓰던 놈이야. 똥 치던 놈이라고. 서울대 못 따라잡으면 네 수업은 아예 없어질 줄 알아. 이런 짱짱한 가문에서 내세울 집안 따윈 없는 나 교수는 장인장모에게 변변찮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내일도 여기 오자. 촬영 때문에 일주일 빌린 곳이야. 그럼 오늘 못 보네. 다음 주에 호텔 잡자. 진짜? 자기를 저 천상계의 사람처럼 우러러봐주는 제자 홍난이는 나 교수에게 함씨 집안 쇠사슬을 잠시나마 풀어주는 반짝이는 작은 열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내분께 잡혀 사신다는 거죠? 아프로디테와 아테나 같은 여신은 추종받아 마땅한 것. 아프로디테의 아테나래. 저런 남자가 잡혀 사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수업 준비 끝났습니다. 아정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미없기만 해. 잡혀 산다고? 나 TV 봤어. 환혈이 아프로디테의 아테네라고? 그럼 난? 헬레네. 난 이지스가 될 수도 있고 하데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았어. 하지만 자기에게 푹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그를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한 동남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공지하는 사례로 변론 요지서를 레포트로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제가 세미나 일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주 화요일로 하겠습니다. 나 교수는 그녀가 쥐락펴락하는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혹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네, 여보세요? 아, 네.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도시면. 나 좀 열어볼게. 완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정장도 잘 어울리는데? 실무실 쓱 가서 폼 좀 날 것 같아? 그럼. 결 좀 휘두르는 검사 갔다? 어. 한일어만큼 살벌해 보여? 그 여자가 살벌하긴 살벌한가 보네. 짠. 아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요? 왜 그래? 처음 보는 옷이라서. 그리고 당신은 스커트 정장 잘 안 입잖아. 난이 선물해준 옷과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는 해륜. 오늘 로스쿨 신문 실습 특강 있는 날이거든. 갈 좀 휘두르는 검사 같아.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상관녀 아내가 민망한 상황에 빠지게 생긴 처지였죠. 드디어 로스쿨 실무 실습장에 들어간 해륜. 난이와 해륜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고.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의 나 교수님께 부탁하는 의상인데 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기엔 역시 좀 딱딱하죠. 자, 어떨까요? 멋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사는 조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조지다. 짜임새가 느슨하지 않게 단단히 갖추다. 일이나 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다. 난이 따윈 감히 질투조차 할 수 없는 검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호되게 때리다, 늘씬하게 갈기다. 승질 같아서는 이러고 싶은 인간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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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간들은 조지지 않은 이상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해륜의 당차고 강한 에너지가 그녀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호되고 늘씬하게. 모든 것을 가진 것도 모자라 미치도록 질투나는 인텔리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는 해륜. 질문했습니다. 합리적, 객관적인 모든 정황을 무시한 채 결론을 내놓고 어느 한쪽 편에 돈과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법률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법률가들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법률가들은 신세 조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 뜻이겠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마워요. 강백이 넌 좋겠다. 저런 사람이 엄마라서. 난이는 한쪽으로 확연히 기우는 의미 없는 이 저울질 덕에 그지 같은 기분을 형용할 수 없었는데요. 당연히 이 불똥은 나그노에게로 튀게 되죠.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너무 안 반가워한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니까. 이것 뭐야? 아, 그게... 변태야? 그냥 귀찮았어? 아니면 비교해보고 싶었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찢어. 그런 게 아니면 찢어보라고! 더더욱 컨트롤하기 힘들어져가는 그의 내연녀 홍나니.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냐고. 미안하지 말라냐.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 그녀를 살살 달래 일단 상황을 모면해보려 하지만. 더 큰 화염이 그를 덮치려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라서. 받지 말라고. 내 손을 안 받으면 그냥 올 수도 있어. 잠깐만. 네, 나그노입니다. 안다. 예, 어머님. 혼자 있나? 예, 혼자 있습니다. 수업 지침 내려온 게 있는데. 어차피 퇴근길이니 내가 지금 갖다 주지. 지금요? 왜 그렇게 놀라? 내가 가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나? 이제 나 교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일단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가 만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 호텔 잡아. 나 아니야. 대답 안 하면 안 나가. 제발 이 옷부터 어떻게 좀 하자. 호텔 잡아. 요즘 늦는 날이 잦은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나? 그냥 요즘 좀 일이 밀렸네요. 그래? 가뜩이나 못마땅한 사위 바람질까지 참아주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장모 함광전. 오늘은 이만하고 같이 들어가지. 아, 전 하등대 좀 남아서 마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새벽까지는 해야 할 겁니다. 알겠네. 대신 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오게. 집안까지 지저분하게 끌고 들어오지 말고. 몇 대리는 말 한마디 남긴 채 상황은 종료되게 되지만 과연 나 교수가 이해를 하긴 한 것일까요? 배 안 고파? 장모님의 뭔가 하는 듯한 눈살에 심장 덜컹하며 사실 가출했던 정신 돌아온 나 교수. 나니와의 약속을 쿨하게 생각한 채 오늘은 아내 혜륜에게 시간을 할애하기로 하죠. 자, 혜륜 씨. 오빠 오늘 튀김에 순대까지 쏜다. 아이고, 우리 근호 오빠 오늘 거덜나겠구만. 하지만 교수님, 저 진짜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당연 대중들의 인기 스타이자 유명인사인 이 둘은 사람들의 눈에 포착되고. 그대로네. SNS에 도배되게 되는데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멋져 보일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강백이한테 그래. 친구한텐 그러면 안 되잖아. 아장아, 너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잖아. 유부남의 동기 아빠인 것보다 낫잖아. 그런데 나는 나 교수가 필요해. 필요? 돈 같은 거 받고 있어? 돈이 아니야. 아무래도 나는 함씨 집안의 원한을 품고 의도적으로 나 교수에게 접근한 듯 보였습니다. 넌 아예 모르는 일인 거야. 나한테 나그노가 필요한 이유, 내가 기필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한편 나를 식구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혹시 광전이가 당신한테 실수한 거 아니야?
아직도 손님 대접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한 회장의 가슴 속에 비집고 들어와 이 집안 안방마님을 꿰찬 애헌. 아 그거야 내가 단단히 일러놔서 그렇지. 내 여자 절대 머리 아픈 일 만들지 말라고. 고마워요 여보. 와 맛있어. 엘사님 여기 좀 치워주세요. 벌써 다 드셨나요? 치워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것들 때문에 괜히 칼로리만 채웠네. 아, 아! 이거 얼른 치워줘. 이불이랑 시트도 좀 다 갈고. 사실 그녀의 되바라진 성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양집사뿐인 듯 보였죠. 아, 그런데 얘들 말이야. 만약 이런 기사까지 다 계산해서 쇼를 한 거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마치 연예인 파파라치 붙은 줄.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제가 굉장히 편하신가 봅니다. 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다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 나한테 예의 차리고 내숭 떨지만 양집사는 날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잖아. 그래서 편해. 나도 내숭 안 떨어도 되잖아. 제가 애쓴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티가 많이 나나 봅니다. 기분 들어올 만큼 티가 많이 나. 언제까지 그렇게 까불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시트하고 이불은 큰 미자씨, 작은 미자씨 올라와야 하니까 옷 챙겨 입으시고 내숭을 좀 떠셔야겠네요. 너 정말 재수없어! 겉으로 보면 사계국어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고귀한 마님이었지만 오늘은 한식이 안 땡기네. 양식으로 바꿔드릴까요?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대로 드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러면 내가 안 땡긴다는데 그냥 먹으라는 거야 하고 짜증 한 번 더 내실 수 있으니까 재밌으실까요? 요즘 개그 배워? 개그라는 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개그감이 있어 보이신다면 그건 타고난 센스일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빵 터진다. 주먹을 부르는 개그감일세. 이젠 말 찍찍 나오는 대로 갈겨? 웃기니 내가? 웃기니 내가! 또라이 또라이 상또라이. 아 또 새로 상차리라고 하겠네 또 진짜. 도대체 언제 오세요?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감옥 같아요. 아니 감옥보다 더해요. 제가 감옥을 모르냐고요. 감옥보다 더하다고요. 그녀는 빵에 갔다 온 전적까지 있었고 지금 함씨 집안을 상대로 엄청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다음날 어젯밤 철렁했던 가슴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전에 나 교수의 멘탈이 사정없이 털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제 곧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처제. 예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건드시게요? 어제도 노동자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라 처벌을 못해요. 법망이 너무 헐거워요. 저는요. 교수님이 중대재해법을 들먹이면서 기업가들의 양심과 책임을 지적질하는 게 우습게 들려서 하는 말인데 그냥 할 말만 할게요. 바로 해류의 동생 모류리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말리세요. 교수님 와이프 주성수사 접으라고 하시고 남편 집안 들쑤시고 있는 언니 해류를 말리기 위한 것.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진을 온 국민과 같이 공유하게 될 테니까. 아니 뭘 그렇게 놀래요. 원래 이런 일은 당사자들 빼고 다 알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문제되면 당신 바로 잘려. 한일이는 그런 인간이야. 처제. 교수와 제자가 이런 관계? 아, 당신이 지금 남한테 윤리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웃기다고. 하지만 이 일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VIP 측근 아니라 VIP라도 털어. 네가 정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별건을 네 마음대로 다 들쑤셔! 일개 부장이! 하늘우리 너 내가 가만 안 둬.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지 어디 한번 두고 봐.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해류의 성정은 검사장 말조차 씨알이 먹히지 않는 원칙을 사수하는 불도저였기 때문이었죠. 너 주성 쪽에 연락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아이 그럼요. 저쪽에서 연락이 왔길래 내 딱 잘라 말했다. 이번 건은 미안하게 됐다고. 사돈댁인데 뭐 우리 입장이. 해유리가 하는 일이야.
그럼 회의를 선택해야지. 지금 회의 중이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지검장님. 내가 지검장인 건 알고 있었나 보지? 곧 끝내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검장인 건 기억하고 지검장이 내린 수사 주의는 잊어버린 거야? 지금 당장 끝내라고. 접으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주성그룹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검사장과 검찰청법 제7조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른다. 전 남편이 기를 쓰고 저지하려 하고 있었지만 꼬붕이세요? 뭐? 현재 명백하게 범죄 행위로 확인되는 주성수사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이며 검사의 독립된 지위를 침해하고자 적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음대로 나대봐라 어디. 따박따박 옳은 말만 하며 직진하는 그녀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결국 그들은 해륜의 집안의 근간인 함앱니를 치는 맞불 작전으로 그녀를 압박하기로 합니다. 오늘 검찰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 로펌 법무법인 함앱니에 대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측면에는 현 함앱니 대표 변호사인 한건도 변호사의 장녀, 중앙지검 한해륜 반부패 수사부 부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그 남편인 민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근우 교수 역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부부 두 사람 모두를 정조준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꺼릴 게 것이 없는 해륜과는 다르게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엄마 함광전. 해륜이 내 딸이야. 네가 뭔데 누굴 책임져? 그 사람에게 문제되는 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만일 이번 압수수색에서 너와 관련해 뭐라도 나오면 그건 그냥 네 문제야, 네 문제. 알았어? 네. 어디 건방지게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누굴 책임지겠다니만. 가짜는 녀석이. 애초에 너 같은 놈이 해륜을 홀려 이 집안에 들어온 게 문제지. 어머니, 지금 이 일이 저희 결혼 문제와는 상관이... 상관 있지! 난 너란 놈을 너무 잘 아니까. 여기야 어디라고 감히 이놈들이! 검찰에서 영장 치고 법원에서 발부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건 너 이 자식은 어디 간 거야? 혹시 비자금 만드셨어요, 아버지? 비자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부러 내 머리 위로 사무실 내고 꽉 누르고 앉아 사는 노인네가 그런 숨통을 내줄 위냐?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노인네인 줄 몰라? 너야! 알고 있지? 말해, 너지! 제가 지금 피의자로 타겟인데 제가 뭘 어떻게 했단 말씀이세요? 조금이라도 해율이한테 해가 되면 난 이놈 가만 안 둬! 너 따위가 해율을 건드리는 게 가만 안 둬! 해율이 제 딸입니다, 아버님! 날 쳐. 사실 이 압수수색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아니 뭘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들 생각해. 그냥 날 쳐, 날 치라고. 치라고요, 나를. 이게 뭐 어려워요? 나규수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집안에서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해륜의 아빠 한건도였습니다. 야, 장풀어. 날 털어. 털면 다 튀어나와. 나그는 그 자식 판사할 때 제비피 때문에 질을 짜던 거 데려와서 집사 변호사로 쓰던 놈이야. 똥 치우던 놈이라고. 그 똥덩어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내 그거 종이에 곱게 싸서 넘겨줄게. 털어가. 압수영장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자기를 개무시하는 함씨 집안 엿먹이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심산인 듯 보였죠. 집불도 아닌 것들이 교양이 정의는 지랄. 아, 지들이 뭔데 정의를 노래. 똥줄 한번 타봐야 지들 주제를 파악하지. 브라보! 아유, 좋습니다. 한편 아, 네, 부장님. 하루빨리 이 지저분한 개싸움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었건만 갑자기 바이러스가 갑자기 해륜의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컴퓨터라면 제가 좀 다룰 줄 압니다. 옆길로 샜으면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컴퓨터 전공이었던 나니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학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던데 어떻게 로스쿨을 선택하게 됐어요? 세상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게 검사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스타일로 조질지 궁금한데 한해륜 부장님 같은 스타일일까? 해륜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 나교수가 선물해준 명품 머리핀을 꽂고 간 그녀. 부장님! 네, 들어오세요. 아빠 프랑스 학회 가서 어렵게 구해다 선물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이쁘긴 이쁘다 정말. 말씀드린 홍난이 학생입니다. 어,
어서 와요. 순식간에 다운돼 버렸어요.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실습 나온 학생한테 부탁해도 되나 싶고. 실습 나온 학생이 아니라 강백이 친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편하게.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 거면 저희 술 한잔 사주세요. 실물 실습 나온 민국대 로스쿨 학생들만요. 시간 내보죠. 그 인간이 그걸 안 막았을 땐 작정하고 길을 터준 거야. 우린 지금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고. 알았어 엄마. 그녀는 해륜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함정을 파놓을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됐어요. 살렸어요. 와, 저 이 자료들을 USB에 다 옮겨놨어요. 아내 아내 모르니까요. 땡큐. 야, 너 이거 되게 많더라. 나나 써도 돼? 너 그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다. 2008년 미 국방부 네트워크를 상대로 일어난 사상 최대의 사이버 공격도 그렇게 시작됐거든. 누군가가 국방부 주차장에서 주운 USB 드라이브에서 해킹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 타깃 근처에 USB를 몇 개 흘리거나 타깃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다. 바이러스가 심어진 USB를 해륜이 다시 사용하게 만들어 함씨 집안을 공작질할 요량이었죠.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항상 그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면 돼. 땡큐. 그런데 그때 또다시 껄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고만 나 교수. 너 위로 방문이야? 응. 안녕하세요 교수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서 이 친구가 복구시켰어. 아, 부장님 괜찮으시면 오늘 술 한잔 사주세요. 오늘 가요? 오히려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고마워 인사치레한다는 해류를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야, 그 서러브 호텔 라이브러리 어때? 거기 프라이빗하고 좋잖아. 그래. 아, 가는 김에 우리 룸도 잡을까? 왜? 어머, 어머. 나 학생 있다는 걸 깜빡했어. 샤토 라브르 1990, 92, 94, 96, 98, 2000 이렇게 한 병씩 주세요. 빈티지 별로 마시고 싶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 샴페인 한 잔 먼저 마셔도 될까요? 와, 너무 탁월한 선택인데요. 나는 씨 오늘 고마워요. 자기 고마워. 사실 난 아직 많이 놀랬고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나 오늘 많이 힘들어. 역시 나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는 우리 자기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달콤하고 짜릿하고 상큼해요. 역시 달콤하고 짜릿하고 상큼해. 뭐야?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녀석? 천국으로 안내해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나 교수를 재밌다는 듯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나니. 나 오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자기야, 당신이 가서 룸 좀 잡아주라. 그래. 하지만 쪼지 마, 내 남편. 이미 모든 것을 눈치깐 해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쪼지 말라고, 내 남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해? 우린 부부야. 침대에서 단순히 섹스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욕망을 함께 하고, 그리고 난 후에 평온하고 안온하게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는 사이야.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 그 사람 몸의 흔적, 누군가 지나간 자취. 어떻게 알면서 이런 관계가 가능해요? 부부니까. 반박할 수조차 없는 홍란희 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그래서 남편이 조금은 용서가 됐어. 지금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기분 역같을 텐데 그런 예의까지 안 차려도 돼. 그치만 여기까지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일 것 같아?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쇼윈도우 부부일까봐? 그래, 뭐 전략적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하자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강한 관계인지 모르지.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야 우린.
내일이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랑은 달라. 우리가 뭘 이뤄왔고 뭘 공유하고 뭘 계획하는지 너랑은 불가능한 것들이잖아. 애초에 나그누 넣어주면 너 감당이나 되겠니? 아니 까마득히 저 위에 있어 쳐다보기조차 힘든. 그러니 혹시라도 희망 품고 있는 거라면 관둬. 너무 가망 없어 보여서 불쌍한 지경이니까.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어차피 너 때문에 달라질 거 없으니까. 해륜의 극현실주의적인 말에 나니의 멘탈은 산산이 부셔지며 본인의 분수를 처절히 깨닫게 되죠. 아, 왜? 나 오늘까지 남겨야 될 칼럼이 있었는데 좀 깜빡했어. 아, 그렇게 급하면 여기서 써. 자료들이 집에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얼마인가요?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좀 서둘러 주셔야겠는데요.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잘못이니까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혜륜은 쪽팔려서 죽고 이 학생 그냥 이걸로 죽어. 당신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한편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심정인 나 교수는 결국 자기야 좀 볼 수 있어? 왜? 오랜만에 별 보면서 하고 싶었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헤어지자. 나니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냐고? 뭐라고? 나니야. 헤어지자고? 네가 자자고 하면 자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질 줄 알아! 정말 미안해. 아니 사람들 앞에서 공정과 정의와 양심을 떠들 줄만 알지 정작 사람에 대한 기본이 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마누라한테 들통나면 어쩌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 위선이 드러나면 어쩌나. 그래서 지금 분수 넘치게 갖고 있는 것들을 잃기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날 안을 땐 즐거웠지. 짜릿했지. 우승과 위로를 준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떤 개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하지만 그날 밤 난이는 사실 나교수에게 뽑아낼 수 있는 단물은 이미 다 뽑아낸 상태였죠. 수사의 핵심은 주성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의혹을 규명하는 겁니다. 사실 해륜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성 그룹 건은 그 뒤를 봐주고 있는 검찰, 뇌물받아 먹은 정치계 인사들 등 이 돌핀이란 자와 모두 엮여 있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돌핀 사람 잡기가 아닙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기도 사람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펀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지준기의 피의자 신문을 영상 녹화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뭘 녹화한다고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으로 보장되고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항. 내 워낙 이런 쪽으로 잔뼈가 굵은 놈이라. 아유,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돌핀 아저씨는 그동안 돈 매겨놓은 주성그룹과 정치계 인사들을 믿고 대놓고 까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언제로 다시 날짜를 잡을까요? 아이 글쎄요. 언제가 좋으실라나? 응? 나한테 듣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저 부장님? 그렇지 않아도 진작에 부장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어디다 대고 있어. 야! 내가 네 친구냐 이 새끼야? 이
이 새끼가 진짜. 검사가 질문하면 넌 그냥 대답이나 해, 이 새끼야. 이게 어디 똥 오줌 못 가리고 무슨 옷담 안 썼까? 어? 진짜. 하지만 요따의 신내나는 양아치 거들먹이 해류에게 통할 리 없었죠. 저 새끼 확인할 거 있다고 말하고 까치방에서 돌려.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해. 알겠습니다. 여기요! 왜 구치소 안 들어갑니까? 2시 반에 내려와서 아까 5시 지났다고 했는데. 검사가 뭐 확인할 게 있다고 대기하랍니다. 무슨 확인이요? 검사님이 대기시키라니까 우린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닥치고 쭈그리고 있어. 요즘 다들 저 때문에 곤란한 일들 많으시죠? 곤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밖에 일들이야 너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마는 집안일이 신경이 쓰여. 그건 또 그놈 말이야. 항상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집구석에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작정을 한 건데 안 부딪힐 방법이 있겠네? 주변을 끊어버리면 되죠. 손뼉 맞추고 부추기는 사람들이요. 그 주변을 끊어서 제 쪽으로 가져오려고요. 이제 해릴은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지저분해진 싸움판을 정리코자. 어릴 때부터 봤고 싹싹하고 상냥해서 전 강백이 짝으로 괜찮아요. 검사장의 딸인 지희를 끌어안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놈 셈이 복잡해지겠군. 오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또? 내가 무슨 오빠 바가지 긁는 마누라야? 무슨 말이 그래? 도대체 홍난이한테 왜 그래? 늘 질질 끌려다니고. 내가 편한 친구니까 잘 어울리는 건데. 나는 뭔데? 늘 이쁘고 귀여운 동생이지. 그리고? 난 말이야. 노력해! 노력하라고! 유치원 때부터 오빠를 보며 자랐어. 지혜야. 늘 오빠만 보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노력하라고. 자. 당신 깔라마리 좋아하잖아. 아이들 혼사 문제도 상의할 겸 그녀는 나교수와 자주 가던 레스토랑을 찾게 되는데. 엄마랑 밖에서도 부딪히는 거 힘들지. 미안해 진심으로. 얼마나 힘들지 잘 알아. 나도 힘겨울 때가 있는데 자기는 오죽하겠어. 내가 미우실 수밖에 없지. 이런 딸을 나 같은 놈이. 나근우 씨, 엄만 단지 내가 순진해서 자기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뭐 누구나 자기 자식은 순진하고 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믿고 싶거나. 내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말이야 내 자존심을 몽땅 걸었어. 내 자존심을. 내가 뭐 아무한테나 그랬겠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정말 최고라고. 그런데 어? 엄마! 그곳에 아들 강백이와 나타난 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어요? 어. 오늘 모의별론 경연대회 예선 결과 나왔거든요. 뭐 가뿐하게 통과했죠. 축하한다. 수고했어. 그래서 제가 한턱 쏜다고 했어요. 방금 식사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희 합석해도 괜찮을까요? 너한테 얻어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겠다. 그치? 게다가 이제 그녀의 남편에서 아들로 노선을 갈아탄 듯한 그녀. 얘들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합석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하신 거. 그런가? 중요한 얘기 중이셨어요? 여보세요. 자기 어디야? 학교에 있는 거 아니야? 왜 이 전화로 연락했어? 왜? 이제 내 연락도 귀찮아? 서둘러서 일 마무리하고 나가야 해서. 그 입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 쪼지 마, 내 남편. 쪼지 말라고, 내 남편. 입법 관련? 그럼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 얼른 가요. 대신 내일은 나한테 시간 내주기. 너무 보고 싶지만 오늘은 참을게. 리조또 먹는 거 보니까 먹물 리조또 먹은 거 생각난다. 기억나지? 베네치아에서 먹던 거. 우리도 변시 붙으면 이탈리아 가자. 이탈리아? 나도.
자기야, 우리 둘만. 자기야, 집착 그만하랬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일까요? 동유럽 쪽도 가보고 싶어. 체코 안 가봤어? 지난번에 체코 갔을 때 나 미성년자라 술도 못 마셨거든. 해륜의 두 남자를 오가며 도발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 홍난이. 아무리 무적인 해륜일지라도 웃겨 죽겠다는 표정으로 천한 짓거리를 하는 그녀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죠.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지희 데리고 와, 강백아. 자기랑 상의하려고 했던 것도 지희랑 강백이 얘기야. 애들 변시 붙으면은 바로 유학 보내고 미국 변호사파 따오게 하는 건 어때? 해륜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 서둘러 지희와 강백의 혼사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며칠 후 함실가는 집안의 새 사람이 될 지희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상황이었는데요. 잔치라도 하나 봐요.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중앙지검 검사장 자리가 대단하긴 대단한 자리인가 보네. 저건 생물도미 아닌가? 에피타이저로 도미 카르파초를 하려고 합니다. 난 오늘 날거 안 땡기는데. 지희 씨가 좋아한다고 하셔서. 내가 싫다고. 오늘 내가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한 부장님께서요. 그래서 해류리가 말해서. 무슨 일이에요?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익힌 음식이 아닌 걸 생각만 해도 메스꺼리는데 해류리가 말한 거라 메뉴에서 뺄 수 없다고 하니 저는 오늘 저녁은 그냥 방에 있을게요. 아니, 이 사람 속이 메스껍다는데 이 많은 음식 중에서 그거 하나 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네. 당신이 없으면 전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꽤 속이 많이 안 좋아? 생선 냄새에 비위가 확 상했어. 이런, 저 가서 좀 눕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죠. 아, 그럼. 지희 언니 서열이 이 정도였어? 나중에 네 신랑감 데리고 오면은 더 멋지게 차려줄게. 야, 이거 대단한 분이 오시나 보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체 높으신 어르신들이 며느리 반기려 버선발로들 대기 중이었죠. 다들 칼 한 자루씩 품에 안고 요란을 떨기는. 품위와 우아한 격식 갖춰 귀한 손님 맞이하려던 순간. 들어온 사람은 바로 홍난이. 지희 언니 온다고 안 했어? 지희가 이렇게 갑자기 이뻐질 리가 없잖아. 그만해요! 지희는? 지희를 데리고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말씀 못 드리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홍난이입니다. 그 짧은 시간 강백에만까지 흔들어버린 미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강백이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발끝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서야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해륜. 결혼할까 해요, 강백이하고. 미쳤구나. 부장님 입장에서야 남편 전 애인, 며느리로 좀 그렇겠지만 저는 그닥 신경 안 쓰여서요. 강백이는 건드리지 마. 나건우 씨를 건드리는 건 괜찮았다는 건가요? 강백이 상처받아.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런 생각 아예 없었는데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끌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거, 그게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런 삶이 갖고 싶어졌어요. 강백이랑 결혼하면 저도 이렇게 살겠죠? 이 집안으로 기어들어와 함실가를 엿먹일 수작이 분명한 홍난이.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D-Empire 7화에서 계속됩니다. D-Empire는 JT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D-Empire
꼭 몰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